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그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로 이제 인수가 됐어요. 그 인수를 했는데 2001년 8월 1일부터 기아 타이거즈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요. 근데 이 배경이 그 2001년에요. 2001년 봄에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그때 이제 별세를 했잖아요. 그때 별세를 했는데, 근데 그 시기쯤에 후계자 다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둘째 아들인 정몽구 회장이 현대카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의 계열사를 분리시켰고, 그래서 그 현대카드가 설립, 그 소속된 게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이에요. 현대자동차 그룹. 그래서 왕좌이난이 일어난 거야. 응. 그래서 금융법상으로는 절차가 좀 무시됐는데 정부가 오케이.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타이거즈 인수를 선언한 거야. 응. 그 원래 이제 정몽구 회장은 현대 유니콘스, 정몽원 회장의 그 구단이었던 현대 유니콘스 인수하고 싶었는데 대주주 하이닉스가 상황이 안 좋았거든. 그래서 인수 대금으로 그 현대 유니콘스가 태평양 돌핀스 인수했을 때보다 훨씬 비싼 900억 원을 불렀는데, 그러니까 유니콘스 포기하고 타이거즈 인수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 대금을 어떻게 지불했냐면요. 타이거즈의 채권은행인 조흥은행에 180억을 줘요. 조은행에 180억을 주고 KBO 리그의 가입 기금으로 30억을 줘요. 일단은 지역 연구 조건은 그 광주에 공장하고 출고 사무소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 뭐냐? 아시아 자동차가 1965년 광주 설립이었고, 1976년에 이제 기아 산업에서 인수를 했었는데, 그 이외에도 본사는 광주였거든.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그, 141팀 정책 때문에, 부산 기아 엔터프라이즈 구단은 이제 현대모비스로 이관이 됐고, 그래서,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가 됐고, 이제, 현대자동차는 그 축구단은 전북 현대 모터스만 전담하게 되고,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그 타이거즈가 되고, 그래서 현대 자동차에 있던 배구단이 현대 캐피탈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스카이워커스. 하여간 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가 해태 타이거즈의 역사를 계승한 이유는 충분해요. 그, SK 라이벌스나 히어로즈 구단은 그 해체된 팀의 선수들과 다시 계약해서 신규 창단한 게 아니고 그 뭐냐 현대자동차 그룹이 타이거즈 구단을 인수 창단한 거기 때문에 역사를 계승하게 돼요. 그 해체 후 창단이 아니 신규 창단이고 인수 창단이기 때문에 역사 계승이 인정이 돼요. 팀이 해체되지 그래서 그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원래 삼성 라이온즈 독립법인이다가 팀의 의사결정이 제1기획으로 넘어갔지만 그 제1기획은 삼성그룹 계열사잖아요.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의 주주는 삼성전자예요. 하여간 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아 타이거즈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2004년에 그 2004년에 플레이오프까지 직행을 했는데, 그 2003년에 그준 플레이오프에서는 그
뭐냐, SK와이버스한테 산전 전배 수입을 당해버려요. 그렇고, 그, 2004년엔 준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두산베어스한테 탈락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암흑기가 도래를 하고, 2009년에 한국 시리즈 챔피언 7차전에서 그 7차전 끝내기 워크오프 홈런.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준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동열 전 감독 때 5위 8위 8위. 근데 이제 2014년에 이제 챔피언스 필드가 문을 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냐, 조범현 전 감독이 조범현 전 감독이 2010년에 여름에 그때 16연패를 당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냐, 롯데하고 4강 경쟁을 했던 그런 뒷심은 있었던 반면에, 근데 이제 선동열 전 감독은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 그래서 5위, 8위, 8위를 했는데도 재계약을 했는데, 근데 이제 팬들이 그 성적 냈는데 무슨 재계약이냐, 그래서 3일 만에 자진 사퇴했어요. 그리고 2015년부터 그래서 이제 김기태 감독이 왔는데, 그 김기태 감독의 첫 시즌은, 그래서 첫 시즌 7위는 다들 이해를 해요. 왜냐면 19단 체제 첫 시즌 7위, 리빌딩. 그래서 리빌딩 했고, 2016년에는 그래도 뭐냐,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한 경기 이겼죠. 그리고 이제 2017년 우승했고. 그래서 이제 2016년에는 일단 팀 사정이 안 좋았고, 그리고 그래서 뭐냐,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현재 타이거즈는. 그래서 타이거즈가 현재 1, 2군 경기장에만 100억이, 매년 100억이 넘게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2014년에 이제 그 챔피언스 필드가 개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한평의 챌린저스 필드의 재활센터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한기주 선수가 삼성으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한기주 선수가 삼성으로 트레이드된 이유는 삼성이 재활시설이 엄청 좋아요. 그 경산에 삼성 라이온즈 볼파크 있죠? 거기가 재활시설 엄청 좋거든. 삼성이 지금은 재활시설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즈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7년을 앞두고 타이거즈가 최영우 영입, 양현종 나지환 재계약 하니까, 오, 이제 프런트가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제 한국 시리즈 챔피언을 차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역사상 최초로 11회 우승을 했는데, 뭐냐, 근데 준우승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타이거즈가 와일드카드 결정전하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시리즈를 이긴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고요.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이긴 적은 한번 있죠. 그래서 한국 시리즈에 직행하면 우승이에요. 그래서 진출하기만 하면 우승을 놓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그 한국 시리즈가 중립 경기장 규정이 있었잖아요.
중립경기장 규정이 있을 때는 맨날 그 잠실에서 시리즈가 끝나니까, 그래서 잠실에서 우승하니까 타이거즈한테는 우스갯소리로 타이거즈의 제2홈구장은 잠실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뭐, 믿거나 말거나식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까지는 기아 자동차 국내 판매 부문 사장이 그 타이거즈 사장을 겸했었어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그룹 산하의 그런 그 스포츠 구단들은 다 계열사 CEO가 구단주인데, 이제 그 기아 타이거즈는 2018년부터 전임 구단 대표이사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임 대표이사의 첫 번째는 2017년까지 단장이었던 허영택을 사장으로 올렸고, 근데 얼마 안 돼서 이사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수석 코치였던 조기현을 단장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기현 단장이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즈는 근데 이제 뭐냐? 프런트의 영향력이 다른 팀에 비해서는 좀 적어요. 작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터치를 별로 안 하니까 현장하고 그렇게 나쁜 일이 일어날 일은 좀 적어요. 대신에 그래서 현장에 그런 김기태 감독의 팀 운영을 이런 거를 보장을 해줘요. 근데 안 좋게 얘기하면 프런트가 이거 현장에 관심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자금력화라는 빠방하잖아요. 그래서 팀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FA 선수들 대거 영입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장 다 신축했죠. 재활센터 만들고. 그래서 현장의 요구보다는 성적하고 그 기량 향상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타이거즈 역대 감독으로는요, 이제 첫 감독이 김동혁 감독이 13경기 만에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응용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이 2000년까지 감독을 했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김성환 감독, 그리고 2005년에 유나모 감독, 뭐냐. 근데 김응용 감독도 2000년에 중도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김성환도 2004년에 중도 사퇴했고, 유나모도 2005년에 중도 사퇴. 그리고 조범현 전 감독은 김응용 이후 처음으로 비해태 출신 감독이야. 그리고 2007년 시즌 일정이 좀 꼬여가지고, 뭐냐, 데뷔전은 2007년에 치렀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선동열이 감독이었고, 2015년부터는 김기태 감독이 맡고 있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타이거즈의 우승은 공교롭게도 타이거즈 출신이 아니었던 감독들이 다 했어요. 김응용 감독이 김응용이 뭐냐, 타이거즈 출신이 아니었고, 그리고 조범현 타이거즈 출신 아니고, 그리고 김기태는 쌍방울 출신이죠. 그다음에 이제 역대 주장. 현재는 김주찬 선수가 주장이고요.
김주찬 선수가 그 주장이었고, 주장을 제일 길게 했던 사람이 이종범 코치. 이종범 코치가 제일 길게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국가대표 주장도 많이 했고, 그리고 김상훈 선수가 포수 출신이다 보니까 또 주장을 자주 하죠. 포수들이 주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범호 선수하고 김주찬 선수는 이적생 출신인데 최초 주장. 그리고 장성호 해설위원은 비호남 출신 주장으로는 최초예요. 그리고 이제 최이섭 해설위원이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군기를 너무 잡았대. 그 이제 역대 은퇴식 그 뭐냐 타이거즈에서 뛰었던 연도 그 김성한 감독을 선수 은퇴는 1995년 9월 24일에 은퇴식을 치러줬고요. 그 해태의 유일한 은퇴식이었어요. 그리고 타이거즈에서 은퇴식을 은퇴 경기로 치는 사람이 김성한 전 감독밖에 없어요. 대타 출전에서 1타수 무안타. 그리고 그 이강철 감독은 원래는 2006년 4월 11일에 하려고 했는데 비 때문에 하루 미뤄져서 은퇴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종국 코치가 2010년 9월 15일에 은퇴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종범 코치의 은퇴식은 그 2012년 5월 26일에 진행이 됐고 은퇴식 겸 영국 열번식을 동시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동열 감독이 주니치 드래곤즈로 갈때그 시점부터 18번은 영국 열번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종범 코치의 은퇴전 때는 그러니까 은퇴식 때는 선수들이 전부 다 7번을 입고 뛰고 영국 열번이 됐어요. 그리고 2015년 6월 13일에는 이제 합동 은퇴식을 했어요. 이제 유동훈 코치하고 김상훈 코치가 은퇴식을 했는데 그 은퇴식 퍼포먼스가 뭐였냐면요. 그 기아자동차 K5를 앞좌석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동훈 선수가 그 잠수함 투수잖아요. 그 유동훈 코치가. 그래서 유동훈 코치가 그 공을 이렇게 슉 던지고 그 공이 그 뭐냐 K5 앞좌석 사이를 슉 통과해서 그 김상훈 코치가 공을 잡아. 엄청난 퍼포먼스였어요. 그리고 2016년 5월 15일에는 최이섭 해설위원하고 서재영 코치가 은퇴식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두 멤버가 두 분이 모두 2009년 챔피언 멤버였기 때문에 그 뭐냐 2009년 챔피언스 저지를 입었고 투수들은 전부 다 26번을 입었고 타자들은 전부 다 23번을 입었어요. 왜냐면 이제 서재영 코치가 선수 시절에 26번을 제일 많이 달았어요. 26번을 제일 많이 달았고 그 최이섭 해설위원은 타이거즈에선 23번을 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서재영 코치는 코치로서는 98번, 템파베이 레이스 시절에 달았던 98번을 달고 있어요. 잠깐 달았던 그 98번. 그왜 98번을 달았냐면 그 이제 메이저리그 팀하고 처음 계약했던 해가 1998년이었거든. 뭐 그랬다고 해요. 자, 어쨌든 그런 대표적인 강팀인데 기아 타이거즈로 온 이유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꼴찌까지 해봤다.
그래서 준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이기적이었는데 그준 플레이오프 전패 더하기 한국 시리즈 전승을 모두 달성한 사례는 타이거즈밖에 없어요. 그렇고 그 약간 지금 이제 이강철 감독은 구원 등판도 포함인데 양현종 선수는 선발 등판으로 타이거즈 역대 1위예요. 264경기에 선발로 등판했고요. 그리고 그 완투 횟수에 있어서는 선동열 감독이 68완투 29완봉승으로 이 부분 팀내 1위. 선동열 감독이 타이거즈 시절 통산 평균자책점이 1.20. 그리고 이강철 감독은 대신에 타이거즈 역대 최다승이에요. 151승. 그리고 세이브는 이제 커리어 후반부에 마무리 투수로 전환한 구원투수로 전환한 선동열 감독이 132세이브. 이닝은 이강철 감독이 2138이닝으로 제일 많이 잡았고, 이닝을 많이 던졌으니 삼진도 많이 잡았겠죠? 1700탈삼진을 잡고 은퇴했어요. 그리고 이제 타자기록. 타자로서는 이종범 코치가 1706경기로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타율은 장성호 해설위원이 타율하고 출루율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안타는 역시 이종범 코치의 1797안타. 근데 이제 이종범 코치는 주니치 드래곤즈 시절에 안타를 포함해서 2000안타를 넘겼기 때문에 현재 선고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3루타는 이용규 선수가 제일 많고요. 홈런은 김성환 전 감독이 제일 많고 타점은 장성호 해설위원의 882타점, 이종범 코치가 1100득점, 그리고 510도루, 그리고 장성호 해설위원이 863볼넷. 그리고 못 맞는 공은 나지완 선수가 제일 많고요. 삼진 나지완 선수가 제일 많이 당했어. 그렇고 자 타이거즈의 응원단. 타이거즈 응원단은 지금 서한국 단장 있고 장내 아나운서 김영호 씨고 이제 치어리더로는 뭐 김소연 씨, 김유나 씨, 김지민 씨, 김지혜 씨, 유세미 씨, 송여름 씨, 원민주 씨, 이희슬 씨, 이미진 씨, 장효종 씨, 정갈 씨가 있다고 하네요. 뭐 직접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도 되게 그 타이거즈 자기의 그 등번호들이 다 있다. 그리고 원래 최초의 응원단장이 임갑교 응원단장이 있는데 구단에서 공식으로 최초로 임명을 했고 원래는 해태제가 직원이었는데 그 해태 구단에서 응원단장을 임명을 했대요. 그리고 김창규 응원단장은 해태 타이거즈의 마지막 응원단장으로 광주지방법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을 했었대요. 응원단장으로 활동을 할 때는. 그리고 조지훈 단장은 지금 롯데자이언츠에 있는데 그 이전에 그 뭐냐 그러니까 군입대 하기 전에 조지훈 단장이 타이거즈에서 응원단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타자별 응원가들을 진짜 다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롯데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김주희 단장은 한 10년 했어. 근데 이제 김주희 단장은요 2013년까지 활동을 한 다음에 2014년까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KT 위즈 응원단장이 됐어요. 그리고 2017년 한국 시리즈 때 자기가 한국 시리즈 때 100만 원 주고 샀던 호랑이 건을 빌려줬다 그래요. 2016년 6월부터 서한국 단장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윤승 단장은 2016년 그 6월 4일에 잠실 야구장 폭력 사태 책임을 물어서 그 활동 정지를 지시했고 그 이후에 이제 경질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서한국 단장으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장내 아나운서는 이제 MC 이슈 씨가 맡았다가 올해부터 김영호 씨가 맡고 있어요. 그 김영호 씨는 원래 최미진 씨가 치어리더 출신인데 전 치어리더의 그 남편이 김경호 씨가 선임이 됐고요. 그리고 응원가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원래 호돌이 호순이었다가 호거리 호연이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유니폼을 입는 경기에서 호돌이는 가끔 등장은 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인기도 하면 거의 전국구죠. 롯데자이언츠하고 쌍벽이고요. 그래서 엘롯기 동맹이 있죠. 인기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으로 가면요, 절반 이상이 진짜 붉은 유니폼에 노란 막대요. 그래서 다른 지방 구장에도 타이거즈 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좀그 수도권 경기에서 한 50%는 기아 팬이 채운다. 그리고 잠실은 농담 삼아서 제2의 홈 경기장이다. 약간 그렇게 불렀던 이유가 약간 그런, 근데 이거는 두산 베어스 팬이나 LG 트윈스 팬들한테는 조금 조심해야 될 발언이긴 해요. 물론 그렇기는 해요. 한국 시리즈 워낙에 많이 우승을 했고, 그 한국 시리즈의 대다수가 잠실에서 끝났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광판 빼고 우리 거다. 그리고 뭐냐, 그렇다 보니까 잠실에 워낙 서울에 워낙에 팬들이 많다 보니까 2017년 한국 시리즈를 이제 두산 베어스하고 상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상 1차전에서 7차전까지 모두 홈에서 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죠. 뭐 그렇고, 근데 이제 광주는 사실 광역시들 중에서 인구가 좀 적은 편이기는 해요, 광주가. 근데 이제 원정 관중 동원에 있어서는 타이거즈가 거의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중계 시청률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필드 완공 이후 평균 관중 1위. 그러니까 그동안 홈 관중을 동원을 못했던 이유로는 정말 진짜 무등 경기장이 진짜 안 좋았던 거예요. 아, 무등 지금도 무등 경기장 쓰쓸땐 써요. 하여간 그렇고, 근데 팬하고 선수하고 구단 간의 유대감은 오히려 해태 시절이 더 좋았다고. 뭐 그래요, 지금은. 근데 젊은 선수들은 팬 서비스를 좀 좋은 편이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영국 열반은 딱두 명이에요. 이종범 코치가 달았던 7번, 선동열 감독이 달았던 18번. 은퇴 전 영국 열반 지정 최초 케이스가 뭐냐, 18번이었고, 이승엽 해설위원의 36번은 사실 삼성에서 뛸 때부터 거의 영국 열번 분위기였죠.
그렇고, 근데 이제 연구결번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이해는 가는 게, 타이거즈에서 투수 선동열 타자 이종범의 그 기록을 넘어설 정도의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하여간. 근데 이제 과거 레전드들을 연구결번으로 지정을 하자. 그런 얘기는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기도 좀 애매하죠. 근데 앞으로 어떤 레전드가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양현종 선수가 끝까지 타이거즈에 남아서 은퇴를 하면, 제가 보기에 양현종 선수는 영구 결번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타자 중에선 아직 딱히 없어. 그렇고. 선수 육성 체계는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2군 감독은 따로 없고 1군 감독이 2, 3군을 다 통합 관리를 해요. 대신에 2군에는 감독 대신에 총괄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1군 감독이 2군하고 3군을 다 체크할 수 있다 라고 하고요. 그 지금은 이제 한평이 시설이 좋으니까. 그리고 타이거즈는 3군이 있어요. 일단 그래서 그 재활센터는 정말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아직 선수 육성 능력이 아주 최상위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퓨처스 팀의 시설이 한 이제 3, 4년 전쯤에 이제 첨단 재활시설에 들어왔고, 김기태 감독이 온 뒤에야 이제 젊은 선수들의 군복무 문제를 좀 챙겨줬거든. 최대한 빨리 군대 갔다 와라.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김기태 감독 부임 이후에는 그래도 퓨처스 리그에서 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 라이벌 팀으로는 전통 라이벌 삼성 라이온즈 같죠. 영호남 대표팀. 그 영호남 대표팀. 그리고 그 다음에 LG 트윈스. 아무래도 이제 그 서울에서의 그 경기할 때.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영호남 라이벌 롯데 자이언츠. 그래서 그 유명한 게 있죠. 선동열 감독하고 이제 고 최동원의 그 선발 맞대결이 여태까지 총 3번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승 1무 1패. 그 마지막 그 1무승부가 영화로 제작됐던 바로 그 퍼펙트 게임. 네, 원래 어원의 그 퍼펙트 게임의 그 어원은 27명 한 명도 출루시키지 않고 경기를 이기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퍼펙트 게임은 진짜 두 선수 너무 완벽한 호투를 해가지고 두 선수 모두 연장 15회까지 던졌는데 무승부. 에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어쨌든 충성심이 굉장히 강했어. 그리고 응원 막대. 제가 그 예전에 잠실 야구장 근처 살던 시절에 송파구 살때 위례신도시 옆 동네 살았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개발 안된 동네? 그 동네 살던 시절에 잠실 야구장을 되게 자주 갔는데, 그 되게 특이하게 타이거즈는 막대 풍선이 노란색이에요. 단무지. 그래서 그
원래 이제 빨간색을 써봤었는데 잘안 보인다고. 근데 검은색이면 또 너무 그 검은색이면 막그막 그런 약간 송장 분위기가 날 거잖아. 그래서 검은색은 못 쓰고 그래서 이제 노란색 막대풍선 쓰는데 부피가 커 보이는. 그 한때 기아 타이거즈 초반부에 빨간 음원 막대로 바뀌었다가 다시 노란 막대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호랑이 캐릭터에 노란색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검발에 이제 그 노란 막대풍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그 잠수함 투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던 팀이 또 타이거즈예요. 이강철 그리고 그래서 이강철, 신용훈, 손영민, 뭐 주동식, 유동훈, 임창용 등등이 진짜 그 타이거즈 출신의 그 대표적인 그 잠수함 투수들이었고 근데 이제 그 등번호 19번 옆구리 투수가 있었어요. 이강철 감독이 그 이강철 감독이 그 타이거즈에 있었을 시절에 19번을 달았었거든요. 뭐 네이버에서 스탑해 버렸다고?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그리고 임기영 선수가 지금 또 잠수함 투수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타이거즈는 호랑이 가족 한마당이라는 팬페스트가 있어요. 시즌이 끝나면 해요. 그 시즌이 끝나면 매년 팬미팅을 해. 호랑이 가족 한마당.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좀 번외를 놔둘게요. 그 이제 유명한 출입 기자들 중에서는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가 있고요. 그 뭐냐 네이버 뉴스 가면요. 네이버 스포츠에 그 19단 칼럼단이 있는데 그 광주일보의 그 김여울 기자가 타이거즈 담당이에요. 그리고 그 오센의 이선호 기자가 있는데 문제는 이선호 기자는 사실 그 기사 퀄리티가 썩 좋진 않아요. 아마 차라리 제가 쓰는 기사가 더 나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문제는 타이거즈 기사만 쓰진 않아요. 저는 다른 팀 기사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호랑이 가족 한마당이 팬페스트가 있고 팬 커뮤니티로는 뭐 호랑이 사랑방 그리고 타이거즈 갤러리 그리고 지금 매년 그 우승할 때마다 제목이 바뀌는 게 있는데 V12를 위하여 응원하는 기아 타이거즈. 뭐 모르겠어. 제가 커뮤니티를 언젠가는 방문을 해서 제가 가입은 안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가입을 하려는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는 목적은 방송할 때그 응원 그 선수별 그 개별 응원가 있죠. 주제가. 개별 응원가들 그거 파일 좀 보관 좀 해놓으려고. 그런 거 써도 되잖아. 특히 그거 있죠. 그 전설의 라인업 송 베토벤 바이러스. 예. 이따가 이제 그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뭐그 여러 그 유명한 타이거즈 팬들이 수다맨 강성범 씨 그리고 그 현재 청와대 부대변인에 있는 그 고민정 씨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고민정 씨가 타이거즈 팬이라고 하고요. 그 이제 양궁 쪽에서 기보배 선수 그리고 축구 선수 중에 기성용 선수 그리고 가수 김수희 씨가 타이거즈 팬인데 가수 김수희 씨가 타이거즈 팬이 된 사연이 원래 김수희 씨는 부산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김수희 씨의 노래 중에 남행열차가 있잖아요. 근데 타이거즈가
이기는 경기에 한해서 9회에 나백열차를 응원가로 불러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나백열차에. 그래서 그래서 김수희 씨는 타이거즈 팬이 됐고 그 나백열차 응원가 때문에 시구 행사까지 초청이 되죠. 그리고 김옥빈 씨 타이거즈 팬이고 그 뭐냐 가수 나얼 씨 그리고 그 배우 남보라 씨 그리고 그 뭐냐 과거에 티아라 출신이었던 그 유하영 씨 있죠. 그래서 유효영, 유화영 그 쌍둥이 자매 둘 다 타이거즈 팬이래요. 그리고 그 보너스 베이비 문희 씨. 네, 안녕하세요. 보너스 베이비 문희 씨도 그 담양 출신으로 그 가수하기 전에 애초에 그 타이거즈 경기장에 직권을 엄청나게 열심히 다녔던 아무래도 이제 광주 이웃 지역이죠. 담양이니까. 그리고 문근영 씨. 문근영 씨야 애초에 고향이 광주니까. 문근영 씨는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다녔어요. 국제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박나래 씨. 그리고 이제 코미디언 박성광 씨. 그리고 코미디언 박준영 씨. 그 육봉달 박희순 씨. 그 변기수 씨. 그리고 그 베이비복스 심은진 씨. 그리고 뭐냐 동방신기 윤호윤호 씨. 그리고 그 윤태진 아나운서 윤태진 씨가 그 타이거즈 키즈 출신이래요. 선동열 감독의 팬이었다고. 그래서 그 시구도 했었다고. 아니요, 다 광주 출신은 아니에요. 그 가수 김수희 씨 부산 출신이잖아요. 근데 타이거즈 팬이잖아요. 자기의 노래 남행열차를 타이거즈 팬들이 이기는 경기 9회마다 불러준다고. 그리고 시아 이보람 씨 타이거즈 팬. 시아 이보람 씨가 얼마나 타이거즈 팬이냐면요. 예전에 그 쿠니의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 타이거즈 응원가 다 기본으로 다 알고 있고 그 응원단 이름까지 다 알고 있었고 그 예전에 그 김동재 코치 돕기 1일 호프에서까지 그 참가를 하고 나중에 그 2017년 때 타이거즈 우승하면 다시 출연하겠다 그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진짜로 우승하고 또 출연했었대. 그리고 배우 이보영 씨 2009년 한국 시리즈 7차전 시구를 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배우 이영애 씨 그리고 테니스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 선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옥동자 정종철 씨 아버님이 전남 출신이래요. 그래서 안치홍 선수하고 좀 친하대. 그리고 그 배우 지성 씨 아무래도 이제 이보영 씨하고 부부니까 그 같이 타이거즈 팬이죠. 그리고 당구 선수 차유람 씨 그리고 뭐냐 그 가수 체리나 씨 말고요 룰라 출신 그 뭐냐 상무 피닉스 박용근 코치의 배우자였대요. 이분이 팬이고 그 한민관 씨 타이거즈 팬이고 그리고 뭐냐 걸스데이 혜리 씨 걸스데이 혜리 씨인데 그 타이거즈 팬인데 출신은 광주 광역시가 아닌 경기 광주 출신이고요. 그리고 쌈바옹 홍진영 씨 등등이 팬이라고 하네요. 그러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 기아 타이거즈 이제 중에서 기아 타이거즈 응원하는 아프리카 TV BJ 중에서 이제 파비로는 소캐님이 계시죠. 소대수 캐스터 소대수님이
그 기아 타이거즈 편파 팝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위드옹님의 그 부인 그 스리링님이 타이거즈 팬이세요. 스리링님도 타이거즈 편파 방송을 하세요. 뵙이시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 키우느라 그렇게 꾸준하게까지 방송하기 힘들다고 뭐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두분 말고는 타이거즈 편파 BJ를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누가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올해부터는 편파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올해부터는 편파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열에 뭔가 끼기는 한데, 글쎄요. 네. 중계권, 중계권 해, 그 뭐냐, 복귀되면 뵙이 주시나? 자, 그리고 이제 타이거즈의 이제 응원가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녹화 중이라서 제가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재생은 안할 거예요. 그 저작권 때문에 안쓸 건데, 그 일단은 타이거즈가 1회에 공격을 시작하는 이닝 때, 일단은 그 패티김 씨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를 그 개사를 한 기아 없이는 못 살아 그를 부르고, 그거를 부르고 나서 바로 이제 라인업 송을 불러요. 그 라인업 송을 그 부르는데, 그러니까 타이거즈의 처음 공격 이닝 때 불러요. 첫 공격 이닝 때. 그래서 2011년 포스트 시즌부터 그 응원가를 썼는데, 김주일 전 단장이 진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게그 역대급 업적이라고 하죠. 원곡은 반야 프로덕션의 베토벤 바이러스고요. 그 펌프 잇 업그 최고의 인기 선곡이죠. 베토벤 바이러스. 그 1회 첫 공격 이닝 때그 부르고, 그 다음에 팀이 이겨요. 팀이 이기면 경기 종료 시점에 다시 라인업 송을 불러요. 근데 이 라인업 송은 그 가사가 그 우리는 기아 타이거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 된 최강 기아 타이거즈여, 이거를 두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따라라다다다다다다다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날의 라인업대로 가사가 나와요. 1번 타자 누구 부르고, 그래서 9번 타자까지 부른 다음에 그날의 선발 투수. 그리고 만약에 이겼을 때 부를 때는 그 세이브 올렸던 마지막 투수, 마지막 투수로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그 다음에 뭐 파워, 패기, 열정, 그 다음에 다 이거즈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후렴구 두번 다시 부르는데, 이거 음원 파일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아, 이거는 틀어도 되겠다. 이거 베토벤 바이러스는 이거 저작권, 이건 저작권 프리 아닌가? 이렇게 불러요. 후렴 두번 불고, 자, 이제 라인업이 나와요. 2번 타자 이렇게 가요. 그다음에 7번, 8번, 이제 9번, 그다음에 이제 선발투수. 후렴 한번 더.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요 그 이제 이겼을 때도 또 불러요. 이겼을 때도 또 부르고 이게 제일 유명하죠 사실. 그래서 소켓님도 그 공격 이닝 시작될 때 이거 음원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트시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의 서마 그리고 사랑한다 기아 뭐 이런 노래들도 있고 뭐 영원하니라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그 하여간 가사들이 응원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볼넷쇼도 있어요. 볼넷송도 있는데 이거는 그 뭐냐 가요 저작권이 걸려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빼고 갈 거고요. 그리고 그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DDR에 그 펌프에 있는 DDR 그 버터플라이 말고 DDR하고 댄스러쉬에 있는 그 버터플라이 있죠. 그 스마일 디케이 그 버터플라이의 그 초반부 그 응용하여 만든 그 음원 있어요. 이거는 그 타자들이 출루했을 때 나오는 노래 이거 네 이거 출루했을 때 부르는 거 그 다음에 그 풀카운트 송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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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걸로 들을게요. 저작권 안 걸리겠지? 이거 풀카운트일 때 근데 이 풀카운트 송이 얼마나 그 광주에서 할 땐 더 임팩트가 있는 게 그 광주에요 그 리본띠가 전광판이 리본띠처럼 있어요. 다저스 스타디움처럼 그게 막 효과가 딱 불이 뜩뜩뜩뜩 떠요. 풀카운트가 뜨면 그리고 뭐냐 승리를 위하여라는 또 노래가 있는데 이게 안치환씨의 위하여를 리메이크한 노래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거는 그 이제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무등골 타이거즈는 안 써요. 그 지금은 무등골 타이거즈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한국 시리즈 첫 우승했을 때 이 무등골 타이거즈 그를 이걸 쓰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지금은 안 써요. 그 락더하우스 W10이 그거예요. 그 뭐냐 드릴 그 칭호 있는 거예요. 그 드릴 칭호 있는 그 스텝이에요. 꽤 상위 레벨 스텝일걸? 왜냐면 그 드릴 레벨 10부터 내가 기억이 나는데 드릴 레벨 10이 위에 딱바 더블 24고요. 그리고 드릴 레벨 9가 위치 닥터 더블 24. 그리고 드릴 8이 아마 23 중에서 뭐 하나 있는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드릴 8이 락더하우스인가? 하여간 그럴 거야. 드릴 8이 락더하우스 드릴 9가 위치 닥터 그리고 드릴 10이 위액 닥바 그 위치 닥터하고 위액 닥바는 BPM이 195거든요? 아마 195일 거야. 그 BPM이 195로 그 4분의 1 박자 떠이기고요. 그 락더하우스에는 6분의 1 박자 떨기도 나오고 그 마지막에 8분의 1 박자 떨기도 나와요. 그리고 락더하우스가 BPM이 170이 넘거든요. 거기서 8분의 1 박자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8분의 1 박자 떨기는 그 발로 그 마지막 파란 거 두 개 곁발 보면서 따다다다 4분의 1 박자
그렇게 밟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안 쓰는 응원가는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비공식 응원가로는 그 뭐냐 남행열차가 있죠. 그래서 남행열차 같은 경우는 그 김수희 씨가 그 뭐냐 김수희 씨가 그 부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행열차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무래도 남행열차는 타이거즈의 연고지인 호남 지역의 상징송이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호남선이 광주 송정역에 정차를 하니까, 그래서 뭐 딱히 문제될 거 없이, 그래서 그 뭐냐 승리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 그러니까 승기를 잡고 구애를 맞이를 하면 바로 이제 남행열차를 부르죠. 그래서 원래는 1절만 부르는데 2017년 한국시리즈 챔피언이 결정된 직후에는 2절까지 다 불렀다 그래요. 우승 기념으로. 그래서 남행열차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 그냥 남행열차 정상적으로 부르다가 그 중간에 막 소절 사이에 쉬는 구간 있을 때 으쌰라 으쌰 하고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그러면 최강기하 하고 뭐냐 그때 만난 그 사람 기야 말이 없던 그 사람 기야 자꾸만 멀어지는데 최강기하 하다가 만날 순 없어도 기야 잊지는 말아요 기야 당신을 사랑했어야 한다면 최강기야 그렇게 부른다고. 그리고 목포의 눈물은요 너무 옛날 노래라서 지금은 안 불러요. 그리고 그 지금은 고래사냥은 안 부른대요. 자 그 자 떠나자 누구 잡으러. 약간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선수 응원가, 선수 응원가 개별 응원가들 다 많죠. 굉장히 뭐 다른 팀도 많아요. 그래서 그 공용 응원가 오른쪽 왼쪽 날려봐라 누구 누 짝짝짝짝 누두두 안타 뭐 이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김선빈 선수가 원래 등장음악이 그 변진섭씨 새들처럼 그거를 작은 거인 기아의 김선빈 막 그런 노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부르고요. 저작권 때문에 바다새 부르죠 지금은. 그 기아의 김선빈 안타워 김선빈 뭐 이렇게. 그리고 제레미 헤즈베이커도 벌써 응원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주찬 씨, 아니 김주찬 선수, 김주찬 선수의 그 그거 있죠. Everybody say 기야 김주찬 김주찬 그건 등장할 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석에서 타격할 때 부르는 노래, 이거는 그 러시아 민요죠. 기아의 김주찬 기아의 김주찬 워 이거 제가 가끔 노래해서 틀죠. 그리고 그 나지환 선수가 이제 나는 나비 기아의 홈런 타자 타이거즈 홈런 타자 나지환 힘차게 시원하게 기아의 나지환 파이팅 뭐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김민식 선수 같은 경우는 등장곡 할 때 핸드클랩으로 나오고, 그 근데 이제 그 2017년 한국 시리즈까지는 따르릉 틀었었는데 2018년 개막전에서는 김현자 씨의 아모르 파티가 나왔다가
근데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이 핸드클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최영우 선수의 대표 응원가는 그 최강 공룡 합체 다이노코어.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그 이정범 코치 같은 경우는 이정범 안타 이정범 이렇게 불렀었고 하여간 뭐 별의별 응원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중계권 따오면 또 이제 선수별로 다한 번씩 뭐 들어보는 걸로 할 거고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중계권이 아직까지 안 와가지고 사실 굉장히 지금 고민이에요. 중계권이 안 와서 고민이고 일단은 제가 오늘은 올 시즌부터 응원팀으로 정한 그 기아 타이거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수시로 시간이 될때뭐 KBO 리그의 다른 팀이나 뭐 메이저리그의 다른 팀들 뭐그 알아보는 시간들 다 가질 거예요. 언젠가는 다할 거야. 아마 올해 안에는 뭐다 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어요.